안녕하십니까. 부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우리가 스탬펜을 써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가 아닌 제가 이 쿠자가 스탬펜을 좋아하고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스탬펜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과 건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세척과 수명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척. 스탬펜은 세척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전 요리를 하고 나서 팬과 냄비, 그릇을 수세미로 뽀득뽀득하게 닦아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헌데 스탬펜과 냄비는 그게 가능해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코팅펜은 이게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코팅펜은 너무 편하고 아주 좋은 존재이지만 이 코팅엔 분명히 수명이란 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척할 때 최대한 부드러운 수세미로 조심해서 닦아내야 합니다. 또 세척 외에 조리도구의 충격이나 자연스러운 수명 저하에도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기름이나 잔여 세제가 끼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생선을 한번 구운 팬에 세척 후 다른 요리를 해도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기름이 열에 의해 팬이 팽창되고 다시 흘러나와 다음 요리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생선팬을 따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죠. 그리고 또 고기를 한번 굽고 난 팬에 아무리 세척을 하고 계란 후라이를 하면 계란 흰자가 어둡게 갈변되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스탬펜은 사용 후 이렇게 철수세미를 사용해 빡빡 문질러 닦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하면 속이 다 시원해질 뿐 아니라 방금 생선을 구운 팬에 바로 다른 요리를 해도 냄새가 전혀 따라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핑이나 야외에 팬 하나만 가져와서 이요리도 하고 저요리도 하고 또 바로 수저로 떠먹고 세척하고 만능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적합한 팬입니다. 그리고 또 보관이나 이동 시에 충격에도 강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스탬펜을 처음 쓸 땐 이 세척의 장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 다음 제가 스탬펜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수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팅펜의 코팅은 수명이란 게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 스탬펜과 무쇠펜은 5년, 10년도 끄떡 없습니다. 근데 왜 무쇠펜이 아니라 꼭 스탬펜이냐? 무쇠펜은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꼭 세척 후 기름칠, 즉 시즈닝을 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녹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보관하고 다시 요리를 할 때 그 시즈닝한 기름에 눅눅함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 스탬펜은 세척 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보관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세미를 가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빡빡 세척하고 어떻게 아무렇게나 보관해도 끄떡 없어요. 한번 제대로 된 펜을 구입했다면 10년도 끄떡 없습니다. 아니, 평생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펜 하나로 평생 쓸 수 있으니까 돈을 아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찾아보시면 분명히 오래된 스탬펜 하나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지금 다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스탬펜의 매력이거든요. 요즘엔 아주 유명한 비싸기로 악명높은 파인다이닝들도 점차 쿡탑을 인덕션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요리할 때 팬을 바닥에서 잘 떼지 않는다는 말과 동시에 철팬과 무쇠팬은 점차 사라지고 스탬펜이 점점점점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수명도 길고 요리도 잘 되고 또 결정적으로 철팬과 무쇠팬은 인덕션에서 적합하지 않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예전에 치킨집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치킨 외에 불닭이나 닭발, 똥집 볶음 등 기타 메뉴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불을 쓰는 업장이니까 가벼운 철팬이 편했고 매일 사용하고 지글지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서 무쇠팬을 사용했던 거지 사실 가정에선 맛과 열 보존, 위생까지 가장 적합한 건 스탬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탬펜은 사용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탬펜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스탬펜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쿠바!